오진다 오자. 어, 말이 얼굴 드럽노? 또 침 줄줄 흘리고 또 눈코까지 끼가지고. 어머, 뭐 하다 왔는데? 도대체 니 밥 맞긴 안 나? 니 진짜 밥 맞긴 안 나? 니 뭐 한 달 식은 끊었나? 떡볶이나 좀 팔아주지. 야, 니 세수 안 하냐? 봐봐, 이마 좀 닦아줘. 고양이는 쥐가 세수한다, 고양이 세수. 야야야, 침 내한테 묻히지 말고. 씨, 봐봐, 니 세수 깔끔하게 하면 밥 준다. 침이야. 가만있어, 가만있어. 그래, 야, 침을 잘 흘린다니까. 몸이 안 좋았다. 맞지? 아,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진짜. 어. 고양이가 뚱뚱해진 이유가 염분을 많이 먹어서 그런데. 니 박사가? 사람들이 고양이 박사가? 생각한다고 안 좋은 거 주면 저야 되거든. 사람들이 짠 거 줘서 그렇다. 짠 거 줘서. 어. 봐봐, 봐봐. 그 고양이 생각한다고 짠 거 주면 안 된다. 그래. 알았다, 알았다. 그래, 그래. 그건 맞지. 이게 부어서 그래. 아, 와봐, 와봐. 가만히 있어봐. 이. 니 진짜 좀 씻고 댕기라. 이마 눈곱하고 이런 거. 야, 야, 어디 아픈 것 같다. 어, 아픈하다. 이 봐봐. 우와. 와, 씨. 야, 이 뭐 문제 있다. 야, 지금 뭐 불만이 많다, 지금. 야, 지금. 와봐라, 씨. 근데 싫지는 않은가? 그래도, 아, 밥 준다고 해서 그런가? 완전히 거부는 안 하네. 밥이나 내놔라, 그거. 고양이 저런 거 엄청 싫어하는데 그래도 잘 견디네. 이 고양이 박사가. 고양이는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. 맞지? 이런 거 완전 싫어한다. 어. 근데 좀 버티네. 어, 빨리 반대쪽도 빨리 해주라. 아, 안 되신다 이거. 와, 너 가만히 있노 그래? 응. 얌전하노. 똥아. 이거 쉴 때 주니까 좋아하네 근데. 밥 준다니까. 그냥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질 것 같다. 거기랑 반대쪽 옆에 입가에도 좀 있다. 똥아, 밥 먹어야지 이제. 뭐고 젤리가? 아, 야, 한결 이쁘네. 많이 깨끗해졌어. 좋아하겠네. 이제 밥 시간이네. 이거 관장한다. 지금 얘한테 지금 다 주지 않나? 건강 고양이 다 주나? 어. 고양이가 조금씩 줘. 어. 잘라라. 잘라라, 잘라. 그럼 못 자르겠는데. 야, 요소 먹으면 안 되겠다. 아, 흘린다, 흘린다. 요소 먹으라, 요소. 밖에 나와서 먹어. 어. 먹여 드려라, 이렇게 딱 씹어가지고. 쪽쪽. 저거 움직이니까 잡아줘야 된다, 저거. 눈이 찌기나. 자. 이제 완전 여기 단골이다, 여기. 원래 밥 주면 계속 온다, 이거. 똥아. 그릉그릉거려. 아프지 마. 어이씨. 야, 왜 뒤는 안 닦아주는데? 니가 닦아줘. 내가 엄마 꼬봉이가. 와, 많이 이렇네. 그래. 아가 좀 그렇다니까. 이빨이 안 좋다고 하니까는 약간 이렇게 조사해서 주겠습니다. 잘 먹을 수 있게. 밥그릇 이게 훨씬 낫지? 안 움직이잖아. 얼굴을 파묻네 그냥. 아파서 어떡해? 응? 아이고. 약간 기침도 하고 그러네. 깨끗하네, 깨끗해. 어떡하냐? 물 먹냐? 너 물 먹어? 수돗물 아니다. 에잇. 그래, 물도 좀 물어. 그렇지.
뭘도 먹네. 너무 말랐구만. 이렇게 하면 이따 그치 갈증이 났구나. 네 얼굴 왜 쌍벗고 됐네. 형아 네 어제 왜 안 왔노? 어제 안 왔지 그래. 어제 저 앞에 길에서는 봤는데 네 어제 길에서 이쁜 누나들이 밥 주고 있대. 그거 먹고 안 왔나? 형 우리한테 받아 주고 비 오면 어느 데 가서 떨고 있었나? 아이고 듣자마자 애교 뜨나? 너 털 없나 털? 응? 털이 없나? 장난감 같은 거? 아니 탯볼은 무서워하더라고? 탯볼 무서워? 뚱아 이거 무서워?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쳐봐. 관심. 그 탯볼에 털 같은 거 좀 달아갖고 하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아 이런 식으로. 이러면 좋아할 것 같더라. 고마. 아야야야야. 살살해봐 살살. 전혀 나가지. 관심이 없다. 니 뭐가 관심 있는데 동안 먹을 것만 관심 있나? 오, 와, 야, 구가 진짜 혀 나왔다. 보자. 혀 나왔다 방금. 이봐라. 아이고 보이나? 혀 나온 거. 저런 거 아니다 이거. 핵깃거린댔다 이거. 혀도 나온다 이거. 무슨 혀 나? 혀도 나오고 이만 자세히 보면 핵깃거린다. 어. 아 오래 못 살겠다 이거. 혀 나오면은 이게 증상이 좀 많이 심각하다던데. 혀 나오고 핵깃거리고. 니를 어떻게 구제를 할 방법이 없다. 기를 수 있는 게 아니니까. 치료를 해도 또 밖에 나가서 또 주워 먹고 댕길 긴데. 어쩌냐. 혀 나오면은.